자, 안녕하세요. 고미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공 시간입니다. 선생님, 깨공이 뭔지 아세요? 네,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 우리가 그 있는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 건물 이름이 깨봉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아, 그래서 너무 그렇구나. 친근해서. 깨공이나 깨봉이나 조금 뭐 비슷할래나, 그죠? 깨봉. 아, 우리는 깨공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 깨닫는 공부, 깨공 시간. 오늘은 선생님, 고미숙 선생님 그 모셨다고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선생님 팬이 저희 김미경 TV 구독하는 분 중에서 선생님 이미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 선생님 책 읽었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선생님 댓글 읽어보세요. 그지? 네, 그렇지, 서문부장. 고정으로 모셔달라는. 막 고정으로 모시기엔 선생님 너무 바빠요. 힘들고. 너무 그거는, 바빠. 김미경 TV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 제 책을 아니요. 읽는 분이 좀 있는 거죠.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책을 줄줄줄줄 다 써놓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많은 책들 있잖아요. 자기 무슨 동의고 보감 읽었다는 등뭐 엄청 많이. 그리고 열아일기 3종 세트 이거 누가 다 써놨더라고. 자기가 다 읽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엄청난 팬인 거지. 이걸 다 찾아서 자기가 읽고 그랬더라고요. 오랫동안 읽으신 거니까 제가 오랫동안 쓴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직업이 쓰는 거밖에 없는데 뭐 밥벌이가 그러니까 매년 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써요 이렇게 물으니까 되게 저는 매일 그 뭐야 직장 다니는 분들이 더 신기하구만. 아, 그럼 선생님은 늘 읽고, 생각하고, 쓰고, 그게 매일 그냥, 그걸로 그냥. 내왜 밥이고 그리고 뭐그 삶의 뭐 대부분이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밥은 드시는 거죠? 밥벌이가 예? 되죠. 되죠? 그래서 글쓰기 하면 밥벌이가 참 되는데 근데 그, 이거를 글쓰기를 하면 밥벌이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책 쓰고, 혹은 또 강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서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일단 읽는 거를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을 안 읽고 뭐 이렇게 인생의 그 길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책이 없으니까 이제 그 책을 읽은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아주 옛날에는 맞아요. 지금은 책이 다 이제 열려 있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는 네. 뭐 대단한 지성이 다뭐 많이 너무 있어요, 뭐 진짜.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인생에 대해서 탐구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자기 이제 경험하고 해서 이렇게 섞이면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맞아요. 근거로 그래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도 많이 쓰고. 그래서 왜 선생님의 그 감의당에 있는 청년 백수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책을 많이 쓰던데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는 글쓰기로 수련하고 네. 글쓰기로 밥벌이 한다. 이게 이제 공부로 자립한다. 공자 스쿨. 공자 스쿨. 그럼 공자 공부로 자립한다. 근데 이게 학교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해보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학교 공부를 잘한 분은 그 네. 시험에다가 이게 맞춰져 있어서 항상 빨리 답이 나와야 돼. 아하. 빨리 답이 나오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네.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돼서 글쓰기 아주 장애가 심하죠. 글쓰기는 열려있는 그 어떤 광야에서 내가 길을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유하자면. 예. 근데 답이 이미 있고 저기 이미 실적이 나와 있으면 그건 그렇죠. 길이 아니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그럼 선생님이 글쓰기, 우리 여기 김미경 TV 하시는 분 중에, 구독하시는 분 중에서도요, 40대, 50대, 60대, 70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도 정리하면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제일 먼저는 책을 읽는 걸 권하시는 거죠. 우선 읽어라. 읽는데 네. 이 독서의 밀도를 높이려면 네. 내가 쓰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냥 예. 내가 이렇게 그냥 읽는다 그러면 수동적이 돼요.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주제를 갖고 나도 한번 같이 내 경험을 넣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기처럼. 쓰는 주체가 되면 읽을 때 이게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집중력이 맞아. 굉장히 몇 배로 늘어나요. 내 경험을 투영하기도 하고. 나라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진짜 쌍방향적 독서죠. 쌍방향 독서.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쌍방향 독서. 그냥 너무 왜? 흔한 말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책을 읽을 때 나와 관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읽기와 쓰기, 쓰기와 읽기. 같이.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요 사이에 이게 말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말은 쓰기도 아닌데 읽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만이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예, 예, 예. 근데 이거 이거를 이제 막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해보면 예. 그 스릴과 그 긴장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우리 가미당에서 예, 그걸 이제 다 렉처 콘서트라고 해서 네, 예. 본인이 한 10분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초집중. 아. 그리고 그걸 해냈을 아. 때 그 막 그 자유와 기쁨 뭐 이거는 예. 아, 그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예. 그때가 제일 좋은 거구나. 저 아까 선생님한테 이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도 그러면은 그 뭐예요? 글쓰기로. 글쓰기로 스스로 치유하고 거듭난 분인 거 맞죠? 이 책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서 본부장님 보여 잘? 네 보여요. 확실히 보여? 네. 아파서 살았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그 정말 우리 김비경 TV 구독자분들에게 좋을 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대부터 60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프거나 아플 거거나 아픈 게 예약이야 지금 현재.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아파서 죽겠다 소리를 하지 정말 아프면서 잘 사는 방법을 알기가 힘든데 이분 책 좀 잠깐 제가 꼭 읽어보시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냥 즉석에서 선생님한테 말씀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분 선생님 거기서 공부하신 네. 분이죠. 오창희 씨. 가미당 지금 핵심 멤버시고요. 아. 지금 이제 저자로는 이제 처음 이제 글을 쓴 거죠. 이 책이 처음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올해가 환갑이세요. 그럼 원래 이분은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공부하신. 20대부터 류마티즘을 알아서 이제 지금도 앓고 계신데 그 속에서 20살에 류마티즘이 왔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가입다. 그냥 들어 누운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가 그 이제 정말 여기 읽다 보면 그 엄마 때문에 뭉클해지는 데가 있는데 죽고 싶어 할까봐 그 뭐 대구에 그 홍수가 났는데 같이 가서 빠져 죽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엄마나 가라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다. 근데 엄마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사이에 죽을까 봐. 미리 선수를 치신 거야. 선수를 치신 거구나. 안 죽는 연습을 시켰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이제 안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너무 너무 감동인데 너무 해학적이에요. 아, 삶이라는 건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거구나. 아픈데, 막 온갖 뭐 약을 다 먹어요. 뭐 말발굽도 먹어요. 말발굽, 진해. 진짜 상상을 초월해. 좋다는 건 다 갖고 오는 거야, 사람. 류마티즘이 현대의학으로 잘 안 나는 병이에요. 이게 류마티즘이 뼈가 막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변형되죠, 진짜. 이렇게. 그리고 막 부풀어, 펄컥, 우리 엄마 류마티즘 아닐 때 보면 툭툭 튀어나오면서 펄개지고 꼼짝도 못해. 통증이 말도 못해. 뼈 전체가 변형돼. 네. 그래서 뭐 이제 누워 있다가 나중에 이제 휠체어로 움직이다가 이럴 때 이제 자립을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독서지도 이런 걸로. 그러니까 자립을 하신 거죠. 자립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랑 이제 독립어 오빠들이 도와주던 거에서 이제 자립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오빠들한테 막 용돈을 드리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언뜻 목차를 보고 저도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꼭 읽어보려고. 난 우리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엄마가 지금 15년째 되게 아프게 우리 엄마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픈 몸 데리고 사는 것도 실력이다. 병든 몸 데리고 사는 거. 근데 사실 우리 언젠가는 한번 더 아픈 몸을 데리고 사는 일정한 기간이 인간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학으로 즐겁게 아파도 재미있게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계속 중요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일기가 중간중간 인용이 돼 있는데 거기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일기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이 책은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청춘은 청춘이다. 그때도 연애 감정 있고 뭐 다 있는 거야. 사건이 있어. 그럼 아파도 할 건 다 해. 네, 삶은 다 지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한테 그랬대요. 야, 넌 네 할 일 해라. 난 나 할 일 한다. 아프다고 죽 아픈 것과 사는 건 관계 아픈데 그냥 살자. 그리고 이분은 뭐 때문에 또 이 이제 이걸 잘 견뎌내셨냐면 식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은 말랐는데 먹는 게 매끼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새끼가 너무 행복해. 많이 안 먹어도. 그걸 옆에서 보면 저절로 아, 저 먹을 복이 정말 저런 분한테 먹을 복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책을 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책 읽을 때 보면은 어떤 책은 정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선물처럼 와서 나한테 해줄 말을 탁 해주고 가는 책들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지금 몸이 되게 아픈 사람 있을 거예요. 몸이 되게 아프거나 해서 오랫동안 아파서 불편한 불편한 분 그죠. 그리고 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될지, 아픈 것과 사는 것을 어떻게 함께 잘 데리고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분 이런 얘기예요. 아프면서 살았다 해서 아파서 살았다 까지의 이 40년 류마티즘과의 동행기를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서 좋은 지혜를 얻으시고 아픔 말고 또 다른 그 지혜와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급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유, 아픈 사람 많아요. 네. 우리 50대 넘으니까 다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봐도 이제 인생이 텍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는 내 인생을 읽는 연습이에요. 아. 내 인생 자체가 텍스트인 거예요. 맞아요. 우주가 도서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과 관계 맺으면서 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더 밀도 있게 하려면 쓰기. 쓰기. 내 인생을 쓴다 하는. 요게 이제 이렇게 삶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축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 여러분에게 많은 득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서론 안에 사실은 즐겁게 내 나를 데리고 사는 백수로 살기에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 오창희 씨의 아파서 살았다 이 책 안에 들어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그 백수로 산다라는 거는요 선생님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뭐랄까요 일단 내가 어쨌든 일단 스스로 백수 상태야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자신을 지켜나가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백수로서.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청년 이후부터 백수라고 하지 뭐 10대를 백수라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성인이 됐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직업이 없다 이거잖아요. 또는 이제 항산이 없다. 옛날로 치면 항산.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존재 조건이 굉장히 이제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뭐야 항산이 아니고 그냥 뭐 아주 불규칙한 수입들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불규칙한 수입도 그 나름의 리듬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명리학을 보면 내가 직업운이나 재물운은 없어도 해마다 뭐 10년에 한 번은 재물운이 오늘 해가 있고 한 12개월 중에 한 달 그렇게 가끔 와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걸로 살 수가 있어. 살 수 있어요? 그게 리듬을 만들어. 나는 이제 그걸 너무 면밀히 이렇게 관찰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옛날에 뭐 한량들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 그 저기 막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 운에 따라서 이게 막 갑자기 많이 막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러는구나를 알았어. 내가 20년 동안은 그렇게 불규칙하게 살았잖아요. 선생님도 그랬죠. 그냥 딱 글 쓰는 걸로 뭐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이제 대학 강의도 되게 이제 페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좀 학벌이 있으면 조금 뭐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프로젝트 같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엄청 불규칙하죠 수입이. 근데 그게 리듬을 타요 희한하게. 그래서 불규칙한 수입에 몸이 맞춰갔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구든 일단 이제 이 불규칙한 뭐 그 알바든 미니잡이든 뭐 이제 생활을 꾸리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되게 이제 좀 뭐 넉넉하지 않고 부족한 게 백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는 대신 그러면 나머지 이제 활동 이런 것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돈도 어떤 식으로 써야 요 리듬을 맞출까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경제학에 대해서. 돈의 달인이라는 걸 썼잖아요. 세상에. 저 같은 백수가. 돈을. 돈과 거리가 멋인데. 돈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나. 그거를 내가 일찌감치 10년 전에 썼다니. 돈의 달인.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선생님이 친하다는 게 아니신 거잖아요. 뭐예요? 돈과 친해지는 방법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이고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을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닐 거 걸어 다녀야 된다든지 뭐. 뭐 먹는 음식 이것도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돈이 안 드는 걸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생겨요. 사실은 돈이 이 백수가 되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소비를 하지 않아도 재밌게 쓸 수가 있구나.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는 돈과 친해지는 법은 뭐예요? 재밌게 쓰는 거 나에 맞춰서 뭐 어떤 거예요? 일단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돈에 주눅들지 않고 돈을 내 삶에 유용한 도구로 쓰는 거죠. 돈을 부려야죠. 그게 돈이 많아서 부리는 게 아니고 뭐 정말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어도 내가 그 돈을 운영하는 CEO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의 기술, 삶의 기술이에요. 그게 백수가 자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삼시세끼 내가 먹는 거. 그렇죠. 이거는 내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백수에서 자립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세끼를 내가 해결하는 거죠? 생활을 내가 부려가는 거. 그러면 자립.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고기로 집중을 시키고, 왜냐면 내가 굶주리고, 영양실조 걸리면 자존감을 지킬 수가 없잖아. 근데 딱 내가 세 끼를 이 꾸리는 것이 주는 자존감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세상에 내가 머리 숙일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소비를 안 하는 게 이제 너무 막, 서럽다 이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인식을 바꿔야지. 소비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 네. 근데 소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러면 자존감이 있나?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식의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공부할걸? 저는 소비하는 측에 끼지도 않아요. 저는 원래 옷 같은 걸 다 해입잖아요. 난 비싼 거 사 입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구두도. 생계형 소비죠. 저 그래요. 그리고 나는 가봤자 동대문 시장이고 그리고 다 또 구두도 나는 뭐 무슨 명품 이런 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기본 소비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연예인 친구들도 많잖아요. 기함을 해요. 난 죽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막 백이 있는데도 비슷한 백을 너무 사서 사실 백에 치여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다 소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한 언니를 알아요. 언니가 자기가 티셔츠를 되게 좋아한대요. 사놨는데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신제품을 다 사다 놓고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옷장을 딱 열었는데 택도 안 뗀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된 막 저기 티셔츠도 한 개 막 30, 40만 원 막 이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걸 보고 주저앉아 울었대. 너무 우울하더래요. 나 뭐하고 사는 건가. 그래서 그 연예인인데 그 언니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유경아 있잖아, 소비를 너무 하잖아. 내가 미친년처럼 소비해 놓고 택도 안 뗀 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구나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내 몸이 막 삭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우울했다고. 그거는 근데 청년들하고 다 비슷해요. 그 규모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소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똑같아. 막 쓰지도 않고 막 쟁겨놓고 막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비로서만 자기를 위로했던 이런 패턴. 그런 청년들이 다 울어요.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자긍심을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다 소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말을 섞고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막 저런 거를 탐닉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서로 칭찬하고 뭐 예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서로 건데 돌아서는 순간 자기가 텅 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꾸 고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자꾸 그 관계 뭐라 그러더라? 관계 단절된 뭐라, 사람들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그거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안 걸로 알고. 그거. 그게 늘어나는 이유는 자기가 맺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그 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가면 소비, 쾌락, 공허. 이것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가 절대로 어떤 자존감을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건 진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 한 공간이 쓸데없는 거, 별로 그렇게 나한테 필요치 않은 거 이런 걸로 꽉 채워지면 채워진 상태가 공허인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 그게 나야 바로 그 상태야. 그게 나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택도 뛰지 않은 몇십만 원짜리 티셔츠들과 막 백들이 사 있는 걸 보고 자기를 본 거지 거기서 너무 자기가 너무 가엽었겠죠 저걸 보면서 그걸 본 거지. 나 대단해 이렇게 느낄 수 없어요. 맞아,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 백수들은 이런 이제 그 앞 세대의 임상 자료를 보고 아 이제 이게 바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 텍스트를 읽고 아 나는 저 회로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아 세상 텍스트를 읽고. 그러면 이제 새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아주 최소한의 돈을 갖고 얼마나 예, 나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재미나게 쓸까? 어떻게 자립할 것이냐?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자립은 생각도 못했고 이런 돈으로 어떻게 살아 했는데 그 작은 돈이지만 이게 자립이 가능한 도로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돼요. 자존감 있게. 우리 그 가미당 청년들은 이렇게 쉐어하우스라는데 쉐어하우스. 월세 20만 원씩 내면 네. 네 명이면 얼마야? 80만 원이죠. 그쵸. 월세 80이면 집이 그래도 꽤 괜찮아요. 방 두 칸에 막 이렇게 좀 마루 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산다. 근데 혼자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시원밖에 못 가요. 그치. 고시원 살면 정말 이거는 너무 인생이 청춘이 쓸쓸해. 그 공간 자체가 감옥하고 감옥보다 더하지 사실. 더 작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니까 네 명이 이제 근데 같은 방에서 잔대. 난 그게 신기해. 따로따로 잘 것 같은데 같이 같은 방에서 잔대. 큰 방에 같이 방을 두고도 예. 남자들끼리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은 뭐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했겠죠. 뭐가 안 맞고 요즘 애들 다 이제 자기 방에서 컸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그 생활이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뭐 삼시세끼 그냥 같이 가미당에서 먹고 먹으면서 떠드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남산 산책하고. 세상 이건 그 남산 한남동에 사는 부자들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달에 그 친구들은 얼마를 갖고 사는 거예요? 생활비는 한 공부자리. 50만 원 이 정도고 지금 50만 원 생활이 되고 네. 이제 자기들이 뭐 이제 여행도 하고 싶고 이제 또 사소하게 이제 소소하게 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하면 이제 보통 70에서 80인데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청공 스쿨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벌 수 있는 일을 만들자.